최근 신장 투르판 사막에서 모터사이클 대회가 개최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체력과 모험 정신을 요구하는 고난도 극한 스포츠 경기에 수많은 중국 모터 회오가들이 도전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은 최근 70여 명의 모터 애호가들이 몰려와 스릴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딩호 주변에서 열린 이 대회는 투르판 지역의 산악, 사막, 정글 등 험난한 곳을 경기장으로 사용했기에 경기 내내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선보였습니다. 한 여성 도전자는 지난해부터 이 경기에 참가했고 이번에는 새 멤버와 함께 체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총 상금 66,400위안을 내건 아이딩호 모터사이클 대회는 올해까지 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끝없이 도전하는 모터사이클 대회는 스포츠 경기에서 점차 이곳의 문화산업과 관광업을 이끄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